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부문장님, 오늘 미국 증시는 뭐 다우존스는 조금 하락하기만 했습니다만 S&P와 나스닥은 5거래일째 지금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증시는 그렇지가 못한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지난번 며칠 전에도 이제 나와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미국 증시는 뭐 계속 좋죠. S&P 같은 경우하고 나스닥은 정말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제가 아침에 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 9일 연속 상승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단히 빠른 그 또 아주 탄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우리 증시는 지금 좀 밋밋하죠. 밋밋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좀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도 뭐 하락세로 반전이 됐네요. 맞습니다. 미국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기업 실적이 워낙 좋았고 기업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 매크로에 대한 이슈가 물가 때문에 많았는데 이걸 FOMC가 굉장히 잘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하고 의사소통을 끊임없이 하면서 시장이 놀라지 않게 그 얘기인 즉슨 FOMC나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 자산시장을 크게 이렇게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일단 기업 실적 측면에서 보면 워낙 기대가 컸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작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우리가 안 그래도 조금이라도 긴축으로 돌아서면 이머징 마켓이 조금 더 힘든데 네. 좀 더 빠르게 우리가 지금 긴축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아주 근저에는 또 제조업으로부터 지금 그 위드 코로나로 해서 서비스업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조업 쪽에 약간의 어떤 그 생산 차질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이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단기에 이게 좀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단기에 이런 어려움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드디어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모든 투자자들의 이제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예. 이 통화정책의 정상화 의미, 어떤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모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정상화가 된다는 얘기고 정상화가 된다는 건 경제도 정상화되는 걸 의미하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시했던 정책들도 정상화된다는 걸 의미해요. 오히려 네. 정상화가 안 되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네. 그렇죠? 계속 뭐 정말 낮은 금리 수준, 정말 대규모의 재정정책이 계속되는 세계라는 건 민간 부분이 거의 작동을 못하고 있는 세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정상화는 어느 정도 그 자신감을 가진 연준의 의사결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의 자신감은 사실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듯이 물가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좀 부각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이런 점들이 뭐 다 예상에 근거하는 거기 때문에 예상에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본인들 예상보다 조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시장하고 잘 소통해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주 정상적인 정상화 과정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의 예상대로만 이어진다면 시장과 경제에 크게 충격을 안 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좀 갖게 하는 이런 정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연준의 자신감의 표현이었네요. 자, 그리고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런 기조를 유지를 했었는데 네. 물가 전망에 대한 판단은 어떠신가요? 연말까지 인플레이션 압력은 커요. 네. 지금 사실 우리가 물가 상승 압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여러 가지 공급망 이슈라든지 물류 대란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요소수 관련된 문제가 나타났지만 한편으로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뭐 대응 이런 것들도 또 원자재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좀 단기적이고 어떤 것들은 장기적입니다만 어쨌든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물가 상승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연준이 갖고 있는 그 물가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는 굉장히 긴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가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과거에 연준이 리서치 페이퍼에서도 그런 얘기를 썼지만 뭐 4년, 길게는 8년 이런 테스트도 거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단기에 뭐 몇 개월 물가가 오르고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뭐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대를 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기대를 잘 통제할 수만 있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한 1년 정도의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난 이후에 안정되더라도 그거는 성공적인 물가 방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 상승하지만 물가는 조금 안정될 가능성이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죠. 내년 네. 하반기부터 있어서 지금까지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상반기까지는 조금 오를 수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시장은 이제 다음으로 금리 인상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으로 네. 보십니까? 예, 모든 걸 우리가 이제 연준도 마찬가지지만 답을 다 아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연준은 테이퍼링은 시작했지만 금리 인상하고는 선을 좀 그었어요. 그 얘기는 예. 금리 인상을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본격적인 긴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테이퍼링에 비해서는 이제 본격적인 긴축을 위해서는 고용시장이 완전 고용에 근접해야 되는데 지금 매월 한 4,50만 건 정도씩의 고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뭐 월별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네. 그 정도가 진행이 되면 내년도 중반 또는 3, 4분기 정도쯤에는 완전 고용 수준에 거의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 난 이후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제 이게 제 생각입니다. 당초에 2023년 초에 할 거다 이거에 비해서는 좀 앞당겨진 거긴 하지만 네. 연준 입장에서 고용 문제를 이렇게 강력하게 이유로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한 내년 중반쯤이면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고용 문제를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물가가 내년 하반기에는 조금 내려갈 수 있다는 점 감안할 때,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에서 내년 중반부터 인상할 거다. 이거는 약간 좀, 과한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네. 있고, 내년 말 정도쯤 금리 인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고용 문제와 물가를 감안하면 내년 중반부터는 좀 과하고 내년 말 정도에 금리 인상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박스피 장세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흐름을 좀 볼 걸 예상하시나요? 예, 좀 길게 보더라도 지금 그런 박스피 장세가 올해 7월 이후로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 6개월 가까이 이제 조금 있으면 진행이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 아마 이런 현상이 이어질 거로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 3, 4분기 실적이라든지 또는 제조업체의 어떤 둔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이고 또 긴축도 이제 시작된 상황이잖아요. 예. 이제 이런 거를 소화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뚫고 아마 경기는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증시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닌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 박스권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게다가 우리가 이제 그 와중에도 주목해야 될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긴축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좀 있고요. 또 예. 에너지 가격이 단기 요인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 요인도 있잖아요. 이게 작동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원유가가 100불까지 간다. 이렇게 되면 아마 전체적인 구도가 좀 흐트러질 거고 우리처럼 에너지 의존도가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더 타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11월 또 네. 조금 길게는 12월까지도 조금 조심스러운 장을 전망을 해봅니다. 예, 이런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업종 좀 선별 좀 해주시고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시죠. 예, 이미 지난 몇 차례에 걸친 이 출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9월 정도부터는 투자자분들께서도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하시고 계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매수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아주 일방적인 그런 매수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점들을 반영해서 아직도 좀 포트폴리오 조정이 안 되신 분들은 중립적인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건 오케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다시 증시가 오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제 늘 말씀드리듯이 그중에 한 반 정도는 최근에 기술주 상승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런 금리 인상, 물가 이런 거를 다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새로운 성장주들 그런 거를 한 반은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한 나머지 반은 약간 좀 방어주 형태. 방어주라고 네. 하면 뭐 배당주가 될 수도 있고 또 인프라 투자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되 이거를 너무 길게 갖고 계시면은 안 된다. 네. 성장주는 길게. 나머지 부분은 조금 지금 이제 11월, 12월이 제가 좀 박스권이면서 조정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내년을 두고 어디가 좋을지 보고 이제 투자를 좀 바꿔야 되는. 그래서 11, 12월 중에는 지금 현재 이제 방어주 성격의 그 부분들을 조금 오프라인 소비 쪽, 서비스 쪽 이쪽으로 좀 가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특히 기후 변화나 이런 쪽에 대응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 투자를 계속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예, 50%는 성장주, 또 나머지는 방어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